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현대중공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2월 들어 좀 주춤하는 듯 했으나 그 사이엔 또 기관이 매수 기조를 보이기도 했죠. 2월 말부터는 또 양매수까지 붙어졌던 종목인데 특히나 최근 외국인들의 행보가 대단합니다.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단 2거래를 빼고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이 종목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연속 순매수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돈을 벌고 있다. 여기 좀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주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시선이 좀 달라진 부분들은 수주의 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수급부터 좀 말씀드리고 예.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그 3월 7일 이후부터 지금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13거래 연속 현재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하루 정도 매도로 전환됐다가 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의 본격적인 매수는 2월 21일 날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매수는 이 주가가 한 10만 원대 부근 있는 2월 21일부터 매수가 그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한 15% 정도 일단 수익이 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 질문을 하신 것처럼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수익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주의 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예, 예. 그 LNG선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LNG선 같은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20년 이전과 그리고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말과 그러니까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이렇게 예. 나눠서 봐야 되는데 2020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많이 받았지만은 양적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금액이 2억 달러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 예. 이거를 왜 받을 수 손해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결국에는 수주의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의 연속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를 안 받게 되면 당연히 일본하고 중국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 수주를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2억 달러 넘는 수주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극해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 북극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쇄빙 LNG선이라는 것을 수주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호주에서 LNG선을 수주를 받았었는데 중간에 바다에서 서버리는 사고가 발생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LNG선이 폭발하게 되면은 진짜 수소탄 것 같은 그런 파급 효과기 때문에 폭발력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만들었던 LNG선이 바다에 멈춰버리게 되면서 그 반사익으로 해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북극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가기보다는 한국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G선인데 쉐빙선, 그러니까 얼음을 뚫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얼음을 뚫고 가는 쉐빙 LNG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NG선보다 50%가 더 비싸요. 예. 만약에 2억 달러, 그 기존의 LNG선이 2억 달러를 치게 되면은, 쉐빙선 같은 경우는 3억 달러가 돼요. 그러면 이, 한 척당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1,100억 정도의 수익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매출이 발생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실적이 뒷받침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받침 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수주들, 그리고 북극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예.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쨌든 그 노드 스트림 2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계속 발생되게 되면서 그 러시아가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스관을 수출하지 않고 우리 그러면 우리도 LNG선 수출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북극해 프로젝트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수주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확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반등은 이 북극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단계 상승이 나온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성, 결국에는 돈을 벌고 있다. 요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